자, 어니언스의 그리움 찾아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요. 이제 곡의 마무리에 해당하는 후주 부분 설명을 하겠습니다. 후주는 전주와 거의 같습니다만 한두 마디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른 마디만 제가 판서를 했고요. 일단은 후주 부분을 제가 연주를 조금 천천히 하고 약간 달라진 부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를 이제 처음부터 쭉 해서 달세뇨까지 하고 다 불렀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당신만이 보고파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우선 전주와 똑같이 이제 시작을 하겠죠. 네, 세 마디는 똑같습니다. 전주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바디를 넘어서 라까지 와야 돼요. 아주 멀리 오죠. 그죠? 여기 이제 포지션 마크가 있으니까 이걸 보고 빨리 와야 됩니다. 자, 빨리 와서 땅. 그리고 이게 이제 개명이 높은 라예요. 라, 그 다음에 솔, 1번이 되겠죠. 솔, 아니면 2번으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번호는 1번으로 썼습니다. 라, 솔, 한칸 내려와서 파샵.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끌고 내려와야 돼요. 동그라미 제가 했죠. 따다따 여기가 이제 셋 있다는 표입니다. 셋 있다는 표. 그래서 이세 음을 두 박자 안에서 쳐야 되는데 박자 계산이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몸이 가는 대로 느끼는 대로 즉 원음을 잘 들으시고요. 아, 원음에서 저렇게 치는구나. 그래서 그 음모음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따다딴 하시면 돼요. 그리고 네, 여기 와서 그다음에 쿵따따디다 따까지는 전주랑 같습니다만 이제 여기 53마디를 제가 좀 크게 이렇게 판서를 했는데요. 이 53마디 오기 전 앞에 보면 솔이 하나 있어요. 궁시라솔미솔 이 솔이 전주에서는 3번이었거든요. 손가락이 여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이 솔의 번호가 3이죠. 전주에서는 3번이었는데 여기 지금 후주로 되면서 번호가 1번으로 바뀝니다. 1번으로 바뀌는데 바뀌는 이 1번에서 뭘 하느냐 발회를 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여기 솔로 번호가 1번으로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이 솔을 발회를 전체를 다이 발회를 지금 여기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볼까요? 시라솔미 시라솔미 그리고 솔 발회를 해주시고 솔 그리고 마디 넘어가면 이게 나와요. 발회죠. 6번 줄과 1번 줄 동시에 꽝 그리고 솔라시가 돼요. 솔라시, 솔라시. 자, 이게 좀 부담스럽겠죠. 왜냐하면 라하고 시가 두 칸을 벌려야 하니까요. 그래도 엄지를 잘 내려서요. 잘 내려서 클래식 기타를 치는 그런 폼처럼 이 손목이 내려가야 합니다. 솔라시.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묶어져 있는 음표 두 개가 있죠. 레와 솔. 아시다시피 레 솔은 개방현인데요. 발회를 했기 때문에 개방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솔을 떼버리면 되지만 그러면 이 솔이 죽어버려요. 베이스가 여기까지만 오면 될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코드의
화음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음악이기 때문에 베이스가 이게 네 박자 하나 둘 셋 넷 한 마디를 꽉 채워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하고 이때 이제 이거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피벗이라고 합니다. 참 이런 부분이 통기타 치면서 나올 일이 거의 없죠, 사실은. 근데 이거를 우리가 독주로 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또 이런 G 메이저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간혹씩 나오는데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어렵지만 어려운 거 도전해서 성취를 한다면 만족도가 아주 크겠죠. 그래서 천천히 해보는 것이죠. 자, 솔 해볼까요? 솔. 그 다음에 라. 그 다음에 시. 그리고 들면서 솔과 시가 살아있는 거예요. 계속. 시도 살아있고, 새끼손가락. 솔도 살아있고, 자, 들면서 마치 아치 모양으로, 그죠? 그리고 4번 줄, 3번 줄, 레 솔. 네, 그리고는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있으면 돼요. 그대로 그 다음 마디 가면 되거든요. 앞에서 정면에서 천천히 보여드릴까요? 아, 저도 한참 했더니 손목이 지금 아프네요. 조금 이렇게 마사지를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53마디였잖아요. 52마디부터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쭉 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소리 살아있죠? 자, 이렇게 해놓고 두 개를 눌러놓고 한번 6번 줄을 치고는 들어보는 거죠. 소리가 과연 지워지지 않는지. 아, 이러면 되겠구나 하고 이 감각을 여기서 계속 기억을 시키고 또 이게 이제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리가 가지만 순간이거든요. 짧게 하기 때문에 크게 손에 뭐 데미지를 주곤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짧고 순간 지나가더라도 음악을 완전하게 소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또 색다른 테크닉도 한번 공부해 보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수준이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겠죠.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똑같습니다. 똑같죠? 맨 마지막에 제가 판서하지는 않았고요. G 메이저 7으로 마칩니다. 그 음원을 들어봐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솔 음을 뮤트 해주시고 1번 줄에 샵 하나만 누르면 돼요. 그래서 6, 3, 2, 1번 순서대로 빠른 아르페죠. 그래서 텐션 코드로서 마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리움 찾아를 다 공부를 해봤는데요. 어쨌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기타 하나로서 이 멋있는 전주를 거의 그죠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편곡으로 한번 이제 해봤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렇게 난이도가 많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부분 연습을 쪼개서 계속 하시고 이어붙이고 또 두 마디 연습 또 이어붙이고 이렇게 하면 언젠가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후주 부분을 한 번만 더 시연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